유병언의 운전사 양 회장 씨가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양 씨는 5월 24일 유 회장을 마지막으로 봤다며 사망 경위 등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성혜미 기자 전해주시죠. 네, 공개 수배됐던 유병언의 운전사 양회정 씨가 오늘 오전 8시 인천지검에 자수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유 회장 사망 충격으로 자수를 고민하다 아내가 어제 석방되는 걸 보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양회정 씨의 진술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양 씨는 먼저 5월 3일 유병언과 여비서가 순천 별장에 은신한 뒤 금수원을 오가거나 별장 인근 구원파 시설 야망연수원에 지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5월 25일 새벽 3시 연수원을 찾아온 검찰 수사관을 보고 승용차를 몰고 혼자 전주로 도주, 장례식장에 차를 버리고 금수원으로 달아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도주하면서 별장의 유병언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위험을 알리지 않았고 김엄마에게 전화를 걸거나 다른 조력자를 별장에 보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금수원에 도착한 뒤 김엄마와 만나 유 회장을 걱정하기는 했지만 구출 작전 등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회정 씨는 유병언 회장을 5월 24일 별장에서 마지막으로 봤다며 정확한 사망 시점이나 매실밭에서 왜 변사체로 발견됐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회장은 숲속에 두고 왔다고 들었다는 처제들의 진술에 대해선 순천에 두고 왔다고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양회정 씨는 유병언의 사망 경위를 둘러싼 숱한 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약속대로 양 씨를 오늘 밤 귀가시킬지는 좀더 조사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뉴스와이 성임입니다. 네, 어제 자수한 김엄마 김명숙 유이자 씨에 이어 보신 대로 오늘 유 씨의 남편이자 유병헌 씨의 운전기사 역할을 해온 양혜정 씨도 전격 자수했는데요. 네, 검찰의 자수 유도 카드가 통한 걸까요?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숨진 유병헌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 씨와 유희자 씨가 자수한 이튿날. 유 씨의 남편 양회정 씨가 전격 자수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5월 25일 전주에 있는 장례식장 CCTV에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모습이 찍힌 뒤 행방이 묘연했던 상황. 양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 전 회장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아 사흘 전부터 자수를 고민해왔고 부인 유 씨가 조사를 받고 풀려나는 것을 보고 자수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먼저 자수한 두 사람과 연락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이 이달 안으로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는 등 선처하겠다는 검찰의 자수 카드에 일단 줄줄이 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김 씨와 유 씨는 선처해준다는 TV 뉴스를 보고 자수를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양 회장에 대해 타살 의혹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던 가운데 검찰은 유 전 회장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진 양 씨의 자수로 유병헌 사망 이후 행적 등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김민희입니다. 네,처럼 세 명이 잇따라 검찰에 자수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구원파 핵심부가 자수를 권유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성환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목한 유병헌 부자의 핵심 조력자는 4명. 양회정 씨와 부인 유희자 씨, 김엄마 김명숙 씨와 박수경 씨였습니다. 이 가운데 유희자 씨와 김엄마는 검찰에 자수하면서 불구속 수사 방침에 따라 집으로 돌아갔지만 장남 대균 씨와 함께 검거된 박수경 씨는 자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자수를 한다면 불구속 수사 등 선처하겠다는 약속을 검찰이 지킨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양회정 씨의 자수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구원파 내부의 전략적 변화가 꼽힙니다. 구원파 핵심부가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자수를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구원파의 핵심부에 가장 접근해 있던 만큼 종단과의 협의 없이 스스로 자수를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인 유병원 씨가 숨지고 장남 대균 씨마저 체포된 상황. 유병원 이후에 구원파 미래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이들이 뭔가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와 핵심 측근을 제외하고 국내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만큼 최대한 실리를 추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성소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 씨 일가 경영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차남 혁기 씨는 여전히 검찰 추적을 피해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은 혁기 씨를 국내로 불러들여서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고현식 기자입니다. 이제 유병원 씨의 남은 자녀는 장녀 섬나 씨와 차녀 상나 씨, 그리고 차남 혁기 씨입니다. 섬나 씨는 프랑스에서 체포됐고 상나 씨는 유병원 씨 자녀 중 유일하게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결국 유병원 일가 계열사를 이끌어온 혁기 씨가 이들의 횡령과 배임이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는 연결고리를 증명할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이 밝힌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의 횡령 배임액은 각각 559억 원과 492억 원, 대규 씨의 99억 원보다 5배 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 씨는 지난 4월 프랑스에서 누나 섬나 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된 이후 잠적했습니다. 멕시코 밀항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검찰은 인터폴에 요청해 혁기 씨의 적색 수배령을 내리는 한편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상태. 그러나 미국 법무부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혁기 씨가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섬나 씨는 두 달 전 프랑스 파리의 아파트에 머무르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인도 결정 판결이 나더라도 섬나 씨가 항소하면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국내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와 고현실입니다.